서기 53년 고구려는 최악의 폭정을 일삼은 모범왕이 시종두로에 의해 시해되고 제6대 태조대왕이 나라를 이끌었다. 그런데 그의 재위 시절 고구려는 한나라와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을 세워 나라를 지킨 것은 동생 수성이었다. 하지만 수성은 답답했다. 이건 뭐 내 앞에 형님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백살 처먹도록 왕노릇을 하고 있으이 내가 아무리 나라에 공을 세운 뭐하노. 내 나이도 벌써 76인데 이러다 왕 한번 못해보고 죽는가이가. 그 당시 고구려는 왕실인 계루부를 비롯해 관나부, 환나부, 소노부, 연나부 등 권력의 핵심 5개 부가 있었다. 수성은 이중 소노부, 관나부, 환나부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안되겠어. 내가 힘이 없나 빼기 없나 형님을 강제로라도 끌어내려야겠어. 그렇게 생각한 수성이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을 때 태조왕은 동생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허긴 뭐 내가 백살 먹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긴 하지. 동생에게 왕자리를 물려줘야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들과 선의를 의논하자 수성과는 반대파 세력이 반길 리 없었다. 아니 됩니다. 왕위는 응당 태자에게 주셔야지요. 그래야 탈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고구려는 어린 태자가 성숙할 때까지 숙부가 잠시 맞곤 했다. 게다가 수성은 나라에 공도 많다 이가. 수성의 세력은 욕심이 많은 자들이옵니다. 한번 왕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태자에게 선선히 왕위를 물려줄까요? 수성이 왕이 된다면 태자나 태자를 지지하는 저희들이나 목숨이나마 온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말에 태조왕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동생이 왕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태자가 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힘있는 동생은 반역을 일으켜서라도 왕의 자리를 얻으려 할 것이다. 만약 동생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땐 뒷감당 우야 낀데. 이 이상 내 결심에 반대하는 것은 국론만 분열시키는 행위이므로 내 용서하지 않을 기다. 태조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반대파들은 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태조왕은 수성을 불러 말했다. 수성아. 예, 폐하. 폐하는 무슨, 우리 둘만 있을 땐 형님이라 불러라. 그 옛날 형님이 마우하면서 우리 둘 사이 얼마나 좋았노. 기생집도 같이 가고 사냥도 같이 하고. 그제서야 수성도 긴장을 놓고 웃으며 말했다. 예, 형님. 그때 참 좋았지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돌이켜보이 니 나이도 80이 다 되어 가는데 왕 한번 못해보고 내가 너무했다 싶구나. 아닙니다. 형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고구려를 다스려야지요. 저는 왕이 그릇이 못됩니다. 아니다. 난 할 만큼 했다. 인자 왕위를 너에게 물려주기로 내 결심했다. 왕자리를 준다는 태조왕의 말에 수성은 마음속으로 드디어 때가 왔음을 느꼈다. 하지만 수성은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거절하는 신용을 보였다. 내 뜻은 이미 정했으니 더 이상 사양 말거라.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형님 부탁이라면 해를 달로 바꾸라 하셔도 하겠나이다. 내 아들 막근과 막덕을 부탁한다. 태조의 그 말에 수성이 절을 하며 말했다. 폐하, 막근과 막덕은 제 아들과도 같습니다. 성심을 다해 보살필 것이니 염려치 마십시오. 그래, 고맙구나. 태조왕을 염려되었던 아들의 안전을 약속받고 수성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이렇게 수성은 고구려 제7대 차대왕이 되었다. 하지만 차대왕의 정치는 태조왕과는 정반대였다. 왕의 권력을 얻자 그동안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반대파들을 척결했다. 어이 우보 고복장, 니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을 반대했다며. 오해시옵니다. 오해? 궁 안에 내 눈과 귀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모를 줄 알아.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그리고 얼마 후 형님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내 왕자리도 바람앞 등불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 바에 차라리 미리 싹을 잘라놓는 게 좋겠다. 일단 왕자들이 왕에 대한 야심이 있는 인물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차대왕은 자신의 조카요 태조왕의 아들인 막근과 막덕을 불러 마음을 떠보았다. 부르셨습니까 숙부님? 그래, 내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앞으로 너희도 장차 왕에 오를 것이니 그때를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숙부가 염려되어 불렀다.
조카들이 왕에 대한 야심이 있는지를 떠보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막근과 막득은 입을 모아 자랑하듯 말했다.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무예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호, 그래. 왕이 된다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옵니다. 차대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그거 참 기특하구나. 왕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니 숙부로서 마땅히 선물을 줘야겠구나. 너희들은 잠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선물이 무엇입니까? 좀 있으면 알게 된다. 차대왕이 방을 나서며 고개를 끄덕이자 방 안에 숨어있던 무사들이 순식간에 튀어나와 왕자들을 베었다. 그 끔찍한 광경이 등 뒤에서 일어나도 차대왕은 한번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인자 내 왕권을 노릴 자 천하에 아무도 없게 되었다.